안녕하세요 여러분, 작곡가 서규준입니다. 네, 지금 여기는 지금 서초 예술의전당앞인데 상당히 차가 막히네요.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고, 어떤 것들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거든요. 왜 제가 그 고민을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불편해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해소시켜 줬을 때 제 유튜브에 대한 가치가 올라간다고 저는 믿고 있고, 그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저에게 어떠한 식으로든 보상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유튜브의 콘텐츠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새로운 걸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팟캐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건 제가 라이브 스트리밍 때도 몇 번 말했었는데, 저는 음악인들을 대상으로 한 팟캐스트를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요즘이나 특히나 숏폼 콘텐츠가 유행한 시대에 오히려 한 시간이 넘는 롱폼 콘텐츠를 만들 거예요. 편집이 웬만하면 없을 겁니다. 저는 이제 한 시간이 넘는 영상을 계속 편집을 할 만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편집하지 않고 내보내는 아주 롱폼 콘텐츠 팟캐스트를 진행할 거예요. 거기 참여하실 분들은 적어도 대외적으로 경력이 확실하시고, 당연히 저보다는 음악적인 소양이 뛰어나야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 거예요. 저보다 음악적인 능력도 뛰어나시고 저보다 경력도 많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오는 거 괜찮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모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거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롱폼 콘텐츠로서 여러분들이 음악적으로, 물론 영상도 길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흥미롭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도움이 되는 것이 어떤 콘텐츠일지요. 저는 제가 하는 콘텐츠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미리 걸어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미리 걸어갔던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은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힌트를 드리자면요, 지금 두 명의 작곡가가 섭외가 전 완료가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경력이 훨씬 뛰어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제가 이거 같은 경우는 장사의 신 은현장님을 보면서 제가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장사의 신 은현장님이 보면은 200억 정도를 벌고 나신 후에 자신의 어떤 재능을 기부를 하시잖아요. 다른 데 가서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가서 자기네 어떤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쓴소리를 주로 하시죠. 장사의 신의 신자가 그 매울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강하게 얘기를 해주는 어떤 그런 분이신데, 그거에 대해서 좀 힌트를 얻었어요. 작업의 신으로 할까? 아니면 어떤 이름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한 달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 정도로 해서 서울 경기권에 계신 분들이야 되겠죠. 내가 너무 멀리까지 가긴 힘드니까는. 그분의 작업실을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그 전까지 음악을 들어보지 않을 거예요. 거기 가서 음악을 듣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제가 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을 말을 해주는 그런 컨텐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많이 신청을 해주세요. 지금부터 신청 받겠습니다. 저에게, 저는 몇 살에 누구고 지금 현재 작곡가로서 도전한 지 몇 년이 되었으며 현재 어디서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 얘기해 주세요. 다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저에게 음악 보내지 마세요. 저는 음악을 듣지 않고 가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제가 메일을 받아본 다음에 저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어서 이제 제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경기권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작업실이 없으신 분도 괜찮아요. 내가 뭐 집에서 하고 있다, 집으로 저 초대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집에 뭐 어머니가 계신다, 어머니께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거 다 괜찮으니까는 저에게 메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어떤 작업의 신 같은 컨텐츠를 제가 할 예정입니다. 자, 세 번째, 저는 제가 서기로 유튜브를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헤어오면서 대중음악에 대해서 리뷰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대중음악의 리뷰를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하고 싶은 리뷰는 음악 영화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음악을 주제로 한 영화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음악을 주제로 한 영화가 되게 많은데, 지금 생각나는 것만 해서 뭐 위플래시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에잇 마일이 있을 수도 있고, 원스가 있을 수도 있고, 보헤미안 랩소디 이런 음악, 이런 영화, 저 보헤미안 랩소디 보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음악 영화를 잘 안 봐요. 그게 이상하게 제가 음악 영화를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음악 영화를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제가 이건 순전히 제가 하고 싶은 것이기도 하거니와, 여러분들 제 구독자 중에서 음악
전공자가 아닌 또는 작곡가를 꿈꾸시는 분이 아닌 분들이 즐길 만한 거리인 것 같아요. 아,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고품격 음악 팟캐스트, 두 번째 작업의 신 가제입니다. 세 번째 음악 영화 리뷰,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새로운 컨텐츠로서 여러분들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찾아주시고 궁금하시다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요 음악 쪽에 유튜버들이 되게 많이 있으시잖아요. 봤을 때 서기로그만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음악 유튜버들 되게 훌륭하신 작곡 유튜버들 많으시지만은 저만 할 수 있는 것들이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그것을 앞으로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조금 더 가치 있는 유튜브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기로우가 대한민국에서 작곡가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유튜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도움 주시고 도와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